여러분은 혹시 이 무신시대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밀란의 시대입니다. 많은 농민들이 가세했던 서경, 조위, 총의 난에 이어 명학소, 가야산, 청주, 운주, 전주, 남원, 담양, 합주, 운문, 초정, 진주, 밀성, 충주, 개경, 철원 이외에도 수많은 지역에서 밀란이 발생합니다. 100년간 이어진 무신시대 동안 무려 75건에 달하는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매년 난이 발생했던 고려 최대의 반란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유독 주목하게 되는 난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이것.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가 1198년 5월 개경의 북산으로 한 무리가 모여들었다. 무리의 정체는 다름 아닌 노비들. 그 중심에는 산호비 만적이 있었다. 경인년 가병 이후 조정과 군부를 움켜쥐고 관세를 휘두른 자들은 우리 같은 천출이었다. 하늘이 사람을 세상에 내실 때는 귀천없이 내시었거늘 왕후 장상에 어찌 시간 따로 있겠는가. 천도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지 않겠는가. 천민의 신분을 뛰어넘고자 했던 노비 만적의 난. 고려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 노비들의 반란이 시작된 것이다. KBS